요새 특별 정성 기간에 천성경 훈독하는데 오늘 939쪽까지인데 937쪽 오늘 훈독한 거 한번 찾아보겠어요. 937쪽에 13번 참부모의 삶으로 본 신앙인의 길이에요. 참부모의 삶으로 본 신앙인의 길은 부모님이 하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았나가 이제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제 그 앞에는 오직 뜻을 위한 삶.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삶. 여러분들이 이 참부모님의 삶으로 본 신앙인의 길을 그 훈독해서 여러분들 생활에 적응을 하면 자녀나 남편이나 거기 할 수 있는 말씀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13번 잠깐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중심 삼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나를 중심 삼아 가지고 어떠한 탕감을 해달라고 해야만 탕감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또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탕감하기 위한 제물이지만 자기가 자진해서 드리는 제물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식구가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고립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 딸이 있다면 그들은 악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의 나라, 사탄의 도성을 괴멸시키기 위한 책임자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핍박을 받을 것이요.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고 하나님이 그러하고 하늘을 위하여 죽어간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슬픔의 고개가 우리 앞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고개를 넘고 나서 모실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과 친구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통일 신도들이 가는 발걸음 앞에 조금 천천히 가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하늘의 보내심을 받고 승리의 발판을 세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면 지역, 세계면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한 개체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아버지께 길이길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가는 나이기에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삼천만을 대신한 손이요. 세계 인류를 대신한 손입니다. 그러한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선조들이 자랑하고 후손들이 기념할 수 있는 손이라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백을 명령했다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백만을 원하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더 바쳐드리면 오냐 하며 칭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단 하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백이라는 명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 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라는 대로 백만 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은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랑하면 사탄이 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형의 아버지 대신 싸워서 유업을 상속받고 오시는 실체의 참부모 대신 유업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연의 동산을 소개하는 생활, 하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을 노래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재창조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지상에서 생애를 바쳐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피조 만물을 대신하여 선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본연의 이상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참 아들딸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권 내에서 하나님과 길이길이 동고동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훈독한 내용일 거예요. 내일은 이제 가정교회로 넘어갔네요. 이 신앙생활과 수련 8편 제2장에 저 아버님의 노정이 나오는 건데 제4장에 참부모의 삶으로 본 신앙인의 길, 아버님이 어떻게 살았나를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어떤가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한국 사람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버님 말씀을 같이 들어도 아버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입적 수련 받을 때 여러분들도 다 입적 수련 받았잖아요. 21일 수련이었잖아요. 6천 가정 입적 수련 때는 아버님이 16번을 오셨어요. 그때는 저 천정국에서 매일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1400명 정도, 일본에서 3300명, 그러니까 거치 4-5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듣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1300명 그렇게 있는데 1300명 6천 가정이 있죠. 한국의 6천 가정은 한 1350쌍? 1400쌍이 못 돼요. 6천 가정 중에 한 가정이. 1일 가정이 많아요. 6천 가정 중에 1일 가정은 3,300쌍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거의 배예요. 6천 가정 중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6천 가정 중에 한 1,300명이 왔으니까 한 50가정 정도 못 왔다고 보면 되죠. 입적 수련회. 그리고 다 참석을 했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면, 막 웃고 박수치고 아버님하고 다 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총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제 아버님 앞에서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줄이라도 적어놓은 게 기억이 되지 적어 들었던 것은요 시간이 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부모님 말씀도 그렇고 교장님이나 주일 설교 말씀도 노트를 가져와서 항상 적어요. 그러나면 올해는 이랬고 내년은 어떻고 그러면 한 해 한 해 설교가 53주다 그러면 53주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0권 20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섭리 따라 발전했다는 증표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도 업그레이드 돼서 나가죠. 우리 생활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자라는 것을 엄마들이 자라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나이별로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나이별로만 정리하지 말고 한 줄 한 줄에도 그때 했던 예쁜 짓이나 조금 엄마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떤 행동을 육아일기 마냥 써주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성장한 모습이 얼마나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했나가 보여요. 그걸 바라보고 느낀 엄마의 소감을 한 줄 한 줄 써보세요. 그러면 첫 애를 키웠을 때, 둘째 애를 키웠을 때 엄마가 굉장히 내 아이의 엄마에서 가정의 엄마에서 사회의 엄마로 국가의 엄마로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기를 써라 하시는 목적도 거기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기록을 하고 아버님 말씀이 빠르죠. 야, 저 말씀을 몇 프로나 알아들었을까? 그래도 이제 6천 가정 정도 되면 많이 알아들 수 있겠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 수련 받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교실이 달랐어요.
지금 청천서 왕림궁정의 그 소강당 2층, 1층에 거기가 한국 사람이 받는 데고 친화가는 일본 사람들이 받는 데고 이제 부모님 집회 때는 대강당에서 같이 모여서 듣고 왜냐하면 일본어로 훈독을 해야 되고 원리강론구 때 다 훈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일본어로 하고 그랬는지 한국말로 하고 그러고 강의도 이제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새벽 훈독회가 끝나고서 식사할 시간 같은데 만약에 금식을 하고 정성 드리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안 나가는 사람이나 다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아버님이 다녀가셨으니까 어제 한 시간 말씀하고 가셨다 두 시간 말씀하고 가셨는데 무슨 말씀을 했느냐고 묻지 말고 내가 조장으로서 내가 들은 아버님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다 그러고 아버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러이러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은 아버님이 한 시간 하고 가셨으면 한 시간 전달해야 되지만 그 시간이 짧으니까 건너뛰기 하죠. 그래서 한 30분? 30분에 이러이런 말씀이었다. 여러분들이 웃었고 박수를 쳤다. 그러잖아요? 왜 웃었습니까? 하다가 물으면요. 왜 웃었는지 몰라요. 그럼 무슨 말씀에? 아버님은 말씀이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결론, 본론, 서론 이게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아버님의 말씀은 반드시 틀이 있어요. 절대 그냥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떨어질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에는 씨가 있어요. 한 말씀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럼 왜 박수 쳤느냐? 그러면 서로 쳐다봐요. 친 거는 아나? 그러면 다 알아요. 그거는 왜 웃었는가? 그래서 그걸 설명을 쭉 해주면요. 그 맥이 있잖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론을 이렇게 지었던 얘기. 그러면요. 다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처음에 한두 번 그렇게 했더니 아버님이 다녀가시고 나면요. 그 이날 아침 식사 시간인데 다 금식해요. 안 가요. 그 아버님 말씀 빨리 통역하라고. 그게 통역. 한국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사람인 내가 통역을 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아버님 말씀은 한국 사람도 선배인 육천가정인데도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주에 꽉 찬 말씀이니까. 한 말씀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좌표를 이렇게 생활원리를 몇 년이나 더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히 여긴 유튜브로 찍어서 쓴 세계에 나가기도 하지만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훈독을 해서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100번, 100독 정도 천성경을 최소한도 10번 이상 훈독하고 나면 아 이런 것인가 하고 느낄 거예요. 한국 사람인 나도 천성경을 10번 이상 이걸 하고 나니까 책이 앞에가 찢어지고 이렇게 막 다 갈라지게 지금 훈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성경 말씀이 아 저런 말씀이구나 하고 감이 와요. 근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국에 와서 오래 살아도 어려서부터 자란 문화의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다만 축복받고 와서 신랑으로부터 문화의 배경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워서 접목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버님과 결혼했지 신랑하고 축복받은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여자들이 프라이버시도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오직 절대 주체자 내 마음속에 부모님 아버님만을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의 문화나 그런 걸 배우기보다 일단은 무시하고 이쪽으로 왔거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문화에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시댁에서 배운다는 거 누가 부모님의 섭리와 접붙여서 그걸 가르쳐주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년, 20년 됐는데 오히려 축복받을 때 아버님이 해주셨으니까 감사했어. 신랑만 바라봐도 감사했어. 근데
10년 살고 20년 살았는데 그 감사함이 10년, 20년만큼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에게 상담해 보니요, 10년, 20년만큼 멀어져 있는 거야. 주체하고. 그때 그럼 멀어져 있으면 그 속에 부모님 말씀이라도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응? 하늘 것도 아니고, 사탄 것도 아니게, 그냥 지죽박죽돼서 현실에,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자괴감? 스스로 존재감을 몰라서 아픈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한국에 뭐 우다상은 뭐 7천 명입니다, 만 명입니다 막 그러고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내가 우다상, 생명이 사람이 살았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9장 60절이 예수님 시대에도 인류는 많았어요. 지금도 70, 여러분들 60년대 아버님의 강연문에는요, 전 세계 인류 50억 인류에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40년, 지금 2060년대 아버님 말씀에 50억 인류라고 강연문을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2018년이 됐는데 60년 역사에 지금 인류가 2000년대에는요 70억 인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아프리카에 가서 어머님 말씀하신 데 75억 인류라고 나와요. 세상은 그렇게 인구가 막 팽창했는데 50억이 25억이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은 사람은 많죠. 근데 본연의 세계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삶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사람인가? 그럼 선교사들 한국에 7천 명이고 만 명이 왔다 그래요? 온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20년 됐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도 더 감사하고, 이 축복 과정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사모님이 살아보니까 그래요. 왜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죠. 똑같은 싸울 일이 있어도 목적점이, 우리는 지상에 있는 동안 영인체를 완성한다. 영인체를 완성한다는 얘기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완성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4대 심정권의 사랑이 기본이, 그죠? 부부 사랑이 핵이에요. 중심이잖아요. 부부가 있고 그래야 아들딸이 생겨나서 자녀의 심정권, 부모의 심정권, 응? 형제자매가 있어서 형제자매의 심정권, 거기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천일국 백성이에요. 그걸 안 들은 사람이 없어. 그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심정권이라는 건요, 이렇게 사모님이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체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참사랑의 가치로. 그러니까 축복받을 때는 그냥 뜨거운 것 같았는데 그 불같은 사랑이라고 하나요? 젊으니까 불같은 사랑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한국의, 여러분들 구들장 알아요? 구들장? 지금은 다 온돌이 뭐 가스고 이렇게 되지만, 시골에 가면은, 우리 시골에 집을 졌는데 동생 짓는데 그 황토 찜질방을 해놨어요, 집 옆에. 가서 그 짓는데 보니까 1m 20 정도 이렇게 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로 다 해놓고 거기다 황토 벽돌을 탁 싸가지고 그 불이 이렇게 들어가게 그렇게 밑에 짓더라고요, 집을. 그래가지고 장작불을 떼가지고 그거를 달궈야 돼. 그럼 이게 1m 20이 되고 좁게 좁게 쓰니까 그게 따뜻해지려면 높으니까 한참 걸려요. 근데 한번 따뜻해지면 이틀, 먼저 번에 한번 갔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불을 안 떼고 이제 아궁이를 막아놓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쉬고. 한번 따뜻해지기가 어렵지만 따뜻해지니까 계속 따뜻한 거예요. 안 쉬어요. 한국의 구들 문화예요. 온돌 문화라고 그러죠. 구들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해를 못해서. 구들이 일본 말 아닌가요? 온돌 문화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여러분 사는 집들도 그 온돌이에요, 한국은. 일본은 다다미 문화라 그 따뜻한 게 없고 온풍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문화는 돼서 지금 한겨울에 일본가 살아나면 못 살걸? 아, 한국에 온돌이 그립다. 따뜻한 데가 좋다. 어? 내가 이렇게 어리서 어떻게 여기서 살았을까? 저도 한번 동경에 겨울에 갔는데 2박 3일 갔었는데 그 부모님 대할 땐가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빨리 갔으면 좋겠더라고. 어? 또 여름에 집 수련소 갔는데 왜 이래 습하고 더워.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살아온 습관과 환경이 환경 속에서 인격을 형성하는데 한국 문화는 온돌 문화예요. 그 얘기 뭐냐면 서서히 뜨거워지는데 한번 뜨거워지면 오래가. 그래서 성격들도 팍 하는 스타일인 것 같으면서도 그 따뜻했던 기운이 오래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 성격 같은 경우는 불 때 때 팍 해도 뒤끝도 없어. 따뜻하게 포근하게 마음속에 그 사랑 정이 그렇게 은근하게 오래가요. 그래서 그 정서라는 게 근데 그 다다미 문화는 안 그렇잖아요. 우선은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추면 추고 더우면 덥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춥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왜? 불 떼고 있으니까. 지금은 켜. 그래도 이제 서서히 따뜻해진다 이거예요. 그 문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지금 자녀의 심정권이냐, 형제자매의 심정권이냐, 부부의 심정권이냐, 부모의 심정권이냐. 그래서 사모님도 살아보니까 신혼 때 어떤 사람은 신혼이 그립죠. 그런데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교환하는 거나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거나. 그럼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고 그것이 이제 이미 다 파악이 엑서사이즈는 끝났어. 연습은 끝났어. 그러니까 편해요. 그래서 나이 들으면 아버님이 옛날에 남산에 가실 때 선배님들을 들고 갈 때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젊은 지금은 없었어. 남산에 가면 식물원이 있고 거기에 소동물원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 옆에 그쪽으로 가면 저 그 기념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쓰기 전에.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 가시면은 젊은 부부들이 이제 데이트 와 있는 사람이 있고 노부부가 허리가 구부러서서 이제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있대요. 그럼 아버님이 저 손 잡은 손에 어떤 손이 더 뜨거울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제자들은 노인네들이 뭔 열이 그렇게 뜨겁게 통하겠어? 그래서 대답하기를 젊은 부부가 뜨겁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틀렸다고. 저 노부부의 온도는 계산할 수가 없다고. 젊은 부부의 온도는 36.5도에서 72도가 됐을지 모르지만 노부부의 온도는 100도도 넘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이제 이런 표현은 알지만 노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세월 속에서 다 녹아나서 자기를 주관할 줄 알아요. 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래 본연의 심정 4대 심정권을 상속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공자님도 60이 지나면 귀에 거슬리는 말이 없었대요. 이순이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 없이 모든 것이 들어도 소화가 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걸립니까? 그냥 이순이 돼요. 걸리지 않아요? 우리 저기 외국에서 모처럼 신랑이 와가지고서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하면은 몇 년 만에 와서 그걸 할 소리라고 해. 내가 아기들 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딱 걸려요. 사랑스럽게 엄마 입장으로 그 외로운 데서 그 이해가 돼. 걸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남편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남편이 신앙을 하지 않아서 혹시나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모의 심정권에 들어가면 부부의 심정은 과정이에요. 아들, 딸을 낳을 때까지 부부의 심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넘었으면 부모의 심정권으로 가서 3대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표현하잖아요. 남편이 아들 같기도 하고 남편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앵기지만 그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남편, 선교사 되게 가정들이 신앙험치 축복받았던 36만 원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엄마 입장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내가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하늘이 바라보는 아들을, 저 아들을 통해서 참 자녀로 찾아 나오신 하늘의 섭리의 눈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눈물은 마음으로 삼키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됐으면 남편이 교회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럴 때 할 때마다 뭐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회사에서 기쁜 일이 있어서 술 먹었어? 그러면서 약국에 가면 술 해독하는 약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사다 주든지 따뜻한 꿀차, 꿀을 좀 타서 이거 먹고 주무세요. 속벌이니까. 그리고 아침에 황태 콩나물국이라도 해장국이라도 끓여주면서 어저께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아니면 뭐가 마음 아프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고 그렇게 또 따지면 또 싫어하는 남편이 있어. 그러면 너무 당신이 피곤해 보여서 이래요 하고 이렇게 이제 국을 끓여줘봐. 그러면 그 마음이요, 스스로 사람은 참 사랑 속에 젖어들어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본심이 발로가 돼요. 사심은 건드리면 펴요. 겸손해진다,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부모님 앞에 앵길 때 사랑한다고 느끼지 아내한테 엄마 같은 사랑을 느낀다? 쉽지 않아요. 사모님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근데 여자는 나이가 어려도 10년 정도 지나면 아이들한테 명령하는 것을 남편한테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들같이 대하고 있어. 그러면 남편은 자존심 상하지. 이거 봐라.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새끼가 됐네. 그렇게. 근데 본인은 무의식 중에서 자녀들에 대했던 것, 그러고 남편이 하는 것 무슨 종적이잖아요. 남자들은 종적이니까 우리 여자는 횡적이고, 횡적으로 볼 때는 철이 없어 보여. 근데 그 깊은 뜻을 여자는 남자가 안 돼서 몰라요. 종적인 종대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10길 바닷속은 알아도 1미터도 안 되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대를 세우는 가문에 최소한도 몇백 년 걸어온 그 가문의 그 혈통의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느껴요. 여자는. 여자만이, 그 남자만이 고유권한이야. 근데 남자는 여자의 그 수평적인 것을 못 느껴요. 그 종적인 것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건 생각 안 하고 철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말투나 저기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투가 비슷해 보이거든. 그럴 땐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어를 쓰면서 아이들을 부드럽게 다루고 남편도 스스로 본심, 그 종대를 자극하게끔 본심이 우러나게 여자는 희생봉사하는 거예요. 요새 막 성희롱죄로도 하는데 희생봉사를 왜 여자가 남녀 성평등에 잘못 아니냐 막 언론에 많이 요새 떠들더라고요. 남녀 성이 인격적인 면에는 평등하죠. 사랑으로 볼 때 평등해요.
그렇지만은 그 본능적으로 종이고 행위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리적인 남성상, 어? 원리적인 여성상, 그걸 볼 때는 본양성, 본음성, 그죠? 본성상, 본형상이 가졌지만 종 때는 남성격이고 우린 여성격이에요. 그래서 나도 쾌활한 양적인 성격이 있고 우울한 음적인 성격이 있어. 내 남편도 그런 거지만 종적으로 볼 때 남성격 주체이기 때문에 양성격이고 성상적인 게 남성으로 드러나는 게 강하죠. 그 경지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짜져 있는 그 사람의 근본을 건드리면 튀는 거예요. 당신이 뭐 했어? 가장 그런 말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돼서 본의 안 되고 뭐 술 먹고 오고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살짝 자기 한다거나 꿀물 타다 먹이고 그럴 때 어머니의 본능으로 가면은요 그 남자의 종적인 본능을 잠재우는 건요 참 사랑만이 없어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은 남성격 중에서도 강한 주체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의하고 보고하고 통고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유냐 방종이냐 원리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원리 안에 있는 아버님의 말씀에 준한 말씀으로만 남편을 대했으면 10년 20년이면 교회 다 나오죠. 근데 그런 삶의 교육을 못 받았어요. 문화가 다른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일본 문화에다가 남편을 짜집게 하니까 계속 마음에 벽만 세인 거예요. 벽돌이 한 장이 아니고 수십 개 해마다 한 장을 쌓아도 몇 개를 쌓았어. 그걸 이제 허물어야 돼요. 허물을 나니까 내가 쌓지 남편이 쌓은 거 아니에요. 내가 허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옷 한 가지를 입었다 벗을래도 다 단추다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쌓은 벽돌을 내가 깨트려야 돼요. 쉽게 깨트려지진 않죠. 그래서 부모님이 천주주간 바라기 전 자아주간 안성하라. 자기 부정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쌓았던 벽돌은 어떻게 없애느냐. 말로다가도 아니면은 행동으로다가 모든 것을 내가 쌓았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해놓고 이제 상대도 안 해주고 지금 젊은 사람인데 또 각방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축복과정은 참부모님이 영계 가실 때까지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같은 침대를 떠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개척은 참부모님이 우리의 표본이에요. 축복가정은 싸우고 나도 등을 재고 자던 한 침대에서 한 이부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각방 쓰는 게 아니에요.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럼 자꾸 이제 벽이 더 쌓이지. 오해가 더 쌓이는 거예요. 어? 한국 남자 자존심을 그 골은 있으니까 저것 봐라. 싸웠다고 애들하고 가서 자? 며칠 가나 보자. 며칠 가나 보자. 잠 자다가 잠결에 서로 팔 얹고 다리 얹고 그러면 아 무거워 다리 좀 내리세요. 내려놓고 그럼 잠길에 손 얹고 이렇게 서로가 육체적인 교환이라도 하면은 화났던 게 풀려요. 속상했던 게. 그리고 귀찮아 죽겠는데 화가 났는데 딴 데 가서 자.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뭐 한국은 여자들이 많이 그래요. 당신하고 앉으니까 나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아버님의 우리 교육시킬 때는 그러면은 비계 들고서 더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내가 가면 어딜 가냐고. 죽어도 당신 가슴 속이고 살아도 당신 가슴 속이라고. 당신 가슴 속에 가 잘 거니까 죽여.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룻밤 자고 나면 끝나는 건데 비계 들고 딴 애들 방에 가서 잔다고 갔어. 그러면요 3일 일주일 그러다 먼저 담이 하나 생겨. 여기까지만이야.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은 담이 응? 벽돌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창호지 같은 걸 해서 종이를 했으면 헐기가 쉽잖아요. 벽돌로 쌓여 있다면 몇 겹이 쌓여 있겠어요. 그건 저 각자 물어봐야지 뭐. 살아온 환경의 벽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깨트려버리고 바닥에서 같이 출발해서 만나는 거예요. 한 사모님 보니까 한 10여 년은 자기가 살아온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 그거 살았던 것을 다 부딪히면서 깨트리는 거야. 깨트리는데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깨트려서 이제 둘이 다 깨트리고 나니까 없어. 집이 없잖아. 그래서 같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짓는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어놔야 행복한데 응? 깨트리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다 이방인 같이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어놔야 그래도 미운정 교운정 아들 딸을 낳기 때문에 아들 딸의 매개체 때문에 응? 깨트리지 않았지만 응? 초가집이 됐던 응? 철골절이 됐던 그래도 아들 딸의 집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좀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깨트리지 않고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응? 천장은 좀 부서졌을 수도 있어. 자기 집은 가실 필요가 없는데 각자 있기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아들 딸의 집이 있는 거야. 그래 이제 아들 딸의 집을 끼웃끼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때문에 대화하고 아들 딸 때문에 만나고 그리고 뭐 부모 심정권에 언제 들어가요? 1706년이 돼요. 여러분들 쪼개는 이유 알아요? 과감없이 깨트려 버려야 돼요. 왜 가지고 있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한 주인만을 상대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 주인을 모시고 살아왔잖아. 사탄도 하늘도. 그러니까 아 깨트리는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 그 뭐야 응? 애교를 떨면서 응?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네 하고 뽀뽀라도 해줄까? 에이 내 자존심상.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은 한 집을 못 짓는 거예요. 항상 다른 집이야. 그러면 우리 연기 갈 때 다른 집 가지고 가면 못 만나요. 원리야 원리. 부부라고 그래서 축복가정이라고 해서 아버님이 응? 다 같이 산다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슴 아프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축복해놓고 연계해서 같이 아버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축복해놓은 놈이 다른 집을 지고 사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축복가정이 가야 되는 천국이 아니고 응? 응? 낙원도 아닌 다른 축복가정이 가야 되는 별도의 세계를 응? 를 만든다면 그걸 바라볼 부모님, 그게 아버님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곳을, 원리를 가르쳐줬는데도 몰라. 그래서 여기서도 아버님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중심 삼만 가지고 어떠한 탕감을 해달라고 해야만 탕감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에 가야 할 노선이 탕감 노정길을 이미 다 가르쳐주셨었어요. 지금 저 1106년이 오는데 1106을 맡기 전에 사실은 협회에서 정해서 지금 20여만 원 이상 가정당 헌금하게 돼 있잖아요. 1106 기원절을 맞으면서 그런 기준보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감히 1106 기원절이라 부모님 성탄을 맞이해서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육신 쓰고 살아있는 동안 아버님, 어머님 진지상 접대한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모신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21만 원인 가지고 부모님 진지상 요리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디저트도 준비하고 밥하고 뭐 반찬해서 해드리려 보아요. 그죠? 근데 전체 그 조건으로 1년에 한 번 우리 뭐 집에 모시는 기준으로 어?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기준으로 이 협회에서 정해지기 전에 새해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 신앙지도 하는 식구들도 새해가 되면 모심에 통해서 부모님이 축복받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피조만물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무엇을 더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을 세우는 거죠. 그래 하늘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요. 믿음의 기대의 상징적인 헌물에 조건이 없이는 실체 기대도 못 가요. 실체 기대 가인 아벨이 하나 돼서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을 만나 부모님을 모셔서 같이 천국에 모시고 살다 가는 거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탕감 조건을 여러분들이 11조만 일요일 날 오고 11조만 한다. 그거는요 기성교의 신약시대에 행해진 하늘과의 약속이에요. 기성교인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생명시예요. 일요일 날 아무리 큰 가게에도 공장을 하는 회장도 응? 일요일에 다 문 닫고 가요. 어떻게 하늘과의 만남의 시간을 내가 빼먹느냐. 유대인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고. 주의 날 일하면 안 된다고. 그 단계를 거쳐서 성약시대 천일국 백성으로 여러분들 그 단계를 통과했다고 아버님은 보시는데 정확하게 내가 여기 와서 3년 이제 3월달이 3년인데 정확하게 11조와 일요일 예배 만약에 일요일 예배를 못 올게 될 것 같으면 나와야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길은 내가 우리 가정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이든 그 전날든 아 일요일에 이번에 못 오니까 미리 와서 주일헌금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탕감 조건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안 세우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지나고 나서 뒷벽치면 기분이 좋아요?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작년에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아프다가도 많이 아플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오뚜기 마냥 아플 것 같다 병원에 하루 갔다가 얼른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전 같으면 일주일씩 막 입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면 그러니까 옛날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이석진이 와서도 뭐 하루 입원하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니까 내가 처음에 여기 무슨 병 순천향의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주위에 뭐 소리 지르는 사람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아들딸이 이런 데 와 있으면 안 되겠다. 건강관리 좀 해야겠네. 부모님한테도 죄스럽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는 새해 첫 주가 되면 여러분들 양력 나는 양력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양력이 못했다면 음력이라도 나는 우리 가족 이름 다 써서 건강감사헌금을 해마다 해요. 그러면 1년 동안 병원에 갈 일 없게 해달라고 하늘 앞에 미리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감사헌금 그래서 박정홍 선수 가정도 쓰고 애들도 쓰고 쫙 써가지고서 헌금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1년에 사실 병원에 갖다 주는 돈도 아파서 가는 사람은 많아요. 약값도. 그렇죠? 그러면 미리 하늘 앞에 해놓으니까 하늘이 10배로 할 걸 하나로 하거나 쉽게 그렇게 관리를 받았어요. 난 하늘이 참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딴 사람보다 그래서 병원에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몸을 만져보거나 하늘에서 하나 진맥을 하면 놀래요. 그렇지만은 병원에 안 가거든. 그건 그 하나님의 가호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저는 그렇게 그러고 이제 살다가도 모님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집안에 안 좋다 기분이 그럼 빨리 그 주에 감사헌금을 해버려요. 아버님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님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감사헌금을 해버려요. 미리 그게 탕감 조건은 아버님이 뭐뭐 해라 그렇게가 아니고 자진해서 본인이 재물을 알아서 드릴 때 그것이 아버님 나오죠 봐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재물을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또 재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탕감하기 위한 재물이지만 그러니까 탕감한다는 건 빚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빚만 갚는 거기 때문에 축복은 없어요. 11조? 역사적인 우리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빚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떼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후손들은 책임을 못 지겠어요. 왜 내 아들 딸이 속썩이고 안 돼요? 그건 반드시 그런 공급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청평섭리도 보지만 그런 공금을 잘 정리할 줄 알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없어요. 자꾸 좋은 일이 1년, 2년 신앙할수록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신앙을 할수록 자꾸 갈수록 안 좋다. 복귀의 길을 안 밟아간 거예요. 원리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못한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지. 보세요, 보세요. 재물을 드리라고 했을 것은 탕감이야. 탕감은 됐어요. 그럼 탕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축복이 있어야죠. 자기가 자진해서 드리는 재물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영광을 드리고 왜 좋은 일이 있다? 그 사람은 암암리에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 느낌적으로 그렇게 자진해서 감성검을 한다거나 건강검사금이든 뭐든 이렇게 자진해서 했던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액마가 많이 못 붙죠, 사탄이가. 야,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제가 알아서 했어. 그러니까 사탄이가 못 붙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뭐 이게 저기 동영상으로 찍혀서 세계 유튜브에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한해를 마치거나 출발을 할 때 이제 곧 한국에는 구정이 와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리다에게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예물 안 했어요. 내가 첫해 해보고 나서 아 기대가 안 됐구나.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한 번 했었죠. 그때 나 오래돼서 뭐 옷을 사서 드렸나 현찰을 드렸나 모르겠네. 그랬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마시는 게 나아요. 할까 말까 망설임 없이 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절대 한 주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할까 말까 망설이면 사탄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까 말까? 그러면 안 가는 게 나아요. 할까 말까 하는 것도. 할까 말까. 그렇게 이제 번뇌가 온다는 건 원리를 몰라서예요. 원리를 알으면 한 주인을 상대한다는 얘기는 부정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느끼면 해야 돼요. 아들, 딸이 길 가다가 붕어빵을 팔아요. 야, 우리 엄마가 붕어빵을 좋아하신다. 그거를 용돈을 아껴서 돈이 없어도 내가 내일 시내버스 안 타고 걸어가더라도 엄마가 붕어빵을 좋아하는 그리움에 내일 쓸 교통비라도 그걸 사서 식을까 봐 가슴에 품고 뛰어가는 거예요. 내일의 생각이 없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항상 빠는 게 아니니까. 그걸 식을까 봐 가슴에 넣어가지고 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 해봤나 모르겠네. 아들, 딸이 뭐를 좋아하는데 걔가 집에서 뭐를 하고 있대. 내 돈 계산하기 전에 그걸 가슴에 품고 땅 대서 아끼자고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체질적인 삶이 돼야 여러분들이 복귀의 길 가는데 재밌어요. 그래 마음이 내키는 대로 기도하고 원리적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이제 정초가 된다. 그러면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육의 부모부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효자 효녀 돼야죠. 근데 우리는 소속이 천일국 백성이에요. 천일국 백성이면 부모가 누구예요? 부모가. 내 행실로 본인이 내가 천일국 명절이 오는데 천일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 이번에 갈 때 고향에 부모님 뭐 사다 드리고 용돈을 얼마 드리고 체크를 먼저 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영적이 하늘 천일국 백성이냐 지상에 많이 속해 있냐 내가 판가름을 해야 돼요. 사모님은 혼자 계산을 해요. 그래서 새해가 오면 언제나 참부모님부터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 생각을 해요. 그러면 먼저 실천을 해놔야 육의 부모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근데 아 어려운데 뭐 그거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육신 부모부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한 해, 그 한 명절이 지났던 그 한 해가 다 마음이 아파요. 그럼 잘못 사는 거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야 삶의 목적인데, 그리고 천일국 백성은 두 마음이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아, 어머, 협회하는 건 하는 거고, 아, 어머님이 계시는데, 응? 내가 올해 한 해 건강하시라고 보약 한 절에도 해드리는 게 자식이 아닌가? 아니면 명절에 양발 한 코리라도 응? 해드리는 게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게 딸이자 여동생이자 어머니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심정 기대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여 있어야 그 무리가 행복해요. 응? 나만을 생각하고 베푸는데, 응? 사람은 옛날에도 돈이 많은 집에서 열녀문이나 효자효녀가 별로 없어요. 효자효녀는, 응? 가난한 집에서 효자효녀가 나와요. 초창기에 아버님도 리트렌제스 창단할 때 우리 초창기 식구들이 다 피 빼서 팔아가지고 리트렌제스를 창단을 했어요. 돈이 있어서 창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70년대 제가 입교했을 때도 상갓집 못 가게 하셨어요. 세상 결혼식집 못 가게 했어요. 종족이, 형제가 결혼해도 못 갔어요. 근데 2000년대, 90년대가 넘고 천일국을 선포하시면서 종족 복귀를 위해서 다녀와도 된다. 그렇게 바뀌었죠. 그전에는 명절이다 뭐다 종족들에게 못 갔어요. 완전히 천일국 백성으로서 훈련할 때 사탄의 침범을 받는다고 못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주활동 막 거리에서도 막 했잖아요. 영적인 판도를 많이 승리권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용사로 아들, 딸로 가야 되는데 사탄의 종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심정복귀를 해오는 게 아니라 어? 가서 기죽어가지고서 종로로 타다 오면 얼마나 부모님이 속상하겠어요. 떳떳하게 나는 집에 와서 한 달 생활비를 줄이더라도 종족들에게 부모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나 그런 걸 탕감과 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2018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새해 출발도 이제 오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분별 생활을 하면 본인이 알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지구로 되면서 청평에서 소원성지서 쓰잖아요. 그것이 이제 각 교구로 와요. 소원성지서가. 이제 교구로 오거든요. 아마 다 11일 날이 그 협회장님 여기 순회예요. 오시는데 이제 저녁 때 청평 그 대역사 천복궁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소원성취서나 선령단 사고 그러는 건 이제 조상들 210대까지 회원해서 축복받친 사람들 조상들을 모셔오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그 선령단 그거 여러분들 다 사모님은 10년 전인가 20년 몇 년 전에 언제 한 10년 전 됐겠네요. 10년 전에 한국에는 선령단 안 팔았을 때 저는 모셔다 놨어요. 조상들이 오면 그래도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서 선령단 안 사냐고 그래서 선령단이 뭐예요? 내가 청평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꿈에 선령단이라고. 그 꿈 얘기도 해줄까요? 그래서 이제 청평에 가는 것도 가지만 소원성지서는 이제 천복궁에서도 이제 아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는 지난달이죠? 지난달인가? 여성연합 행사에 가서 소원성지서 은색 금색 그거를 몇 장을 사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원성지서는 정성의 결실이지 저는 정성 들이면 이루어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소원하는 거 그거야 뭐 천복궁의 승리로 이제 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부모님 방 아버님 부모님 존영 앞에 놓고서 최소한도 21일 이상 그걸 놓고 상상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저는 청평에 갖다 놓았어요, 해마다. 그래서 미리 사다가 놓고 기도하고 가요. 거기 가서 사서 거기서 써서 놓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리 저는 소원성취서를 갖다 놓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소원성취서가 또 바뀌어서 온대요. 그건 이제 불로 태워야 되는데, 불로 태우면서 보내는 것이, 한국에는 허락이 안 돼요, 건물 내에서. 그래서 이제 물에 넣으면 스스로 녹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성화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새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과학실을, 아버님이 옛날에 저보고, 야, 영계 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잘 입을지를 몰랐을 때, 아버님이 강남교구 왔을 때, 아버님이 제가 이제 새카만, 지금도 이렇게 새카만 걸 입었네요. 아버님이 새카만 원피스에 내가 코발트색 마이를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색이 좋으니 그래서 조화가 잘 된다고 그래서 입었어요. 검정색에 코발트색이면요 코디가 잘 돼요. 이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입었어. 그랬더니 저기 조화롭다 그래서 다 어울리는 게 아니야. 그러시면서 진짜 아버지예요.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 여기 계시다면 나는 이렇게 앉았죠. 옆에 무릎 꿇고 그랬더니 그 옷이 색깔이 좋아서 입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딸같이. 그래서 근데 내가 대답하기를 좋아서 입은 거 아니에요. 조화로우니까 어머님 오시니 부모님 오시고 그때 그 여성연합 16만 자매 결혼할 때 체육관에 행사가 있을 때 내가 억만세를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그 옷을 억만세에 입으려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화로워서 입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화롭다고 다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앞으로 검정색 입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려한 색 입어. 그러면서 화려한 색, 빨간색 뭐 그런 거 화려한 걸 입으라고 그러시면서 검정색 입지 마. 그러고 이제 그때 제가 단발머리였어요. 왜냐면 애기들 키우는 애는 단발머리가 제일 편해요. 애기들 막 줄줄이 키우는데 쌍둥이 키우는데 여러분들 머리 손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단발로 이렇게 붙잡고 자르고 이렇게 붙잡고 딱 자르면 그리고 여기 이제 앞머리 이렇게 넘겨가지고 삥꾸고 아니면 이렇게 쪼매거나 그래 쪼맸다가 좀 기른 것 같으면 이렇게 자르고 미장원도 못 가죠. 돈도 없어서도 못 가지만 시간도 없고 애기들하고 그러니까 단발머리였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는 너 그 헤어스타일도 바꿔야겠다 그러시더니 저기 부모님 조명이 있잖아요. 참어머니 같이 딱 쇼커트 쳐. 그러고 너는 카트머리가 잘 어울려. 그러니까 그 이제 단발머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단발머리가 어울려서 했니? 그때도 그러시더니 아니요 편해서요. 내가 편해서 했으니까 애기 키우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쇼커트 치라고. 옷도 화려하게 입으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이것저것 관상도 봐주시고 이제 얘기 저 얘기하시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카트 치러 가자고. 아버님이 카트 머리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카트 치라고 해서부터 카트 머리를 했는데 어떤 때 불편해서 맨날 카트 머리는 미장원 애를 자주 가야 돼요. 그래서 아유 이건 너무 경비가 많이 난다 해서 한번 길러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어울려요. 확실히. 그래 어머님 스타일 머리가 나한테는 어울리는구나. 그러고 검정색을 입지 마라 해서 검정색을 입어야 될 때는 곤색을 입으면 어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곤색 계통을 했는데 이제 누가 지금 선물 가져오니까 어쩔 수 없지. 입지만 그러니까 곤색 아니고 회색. 그래서 가도. 이제 밑에 이제 검정 바지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 거의 옷이 이제 검정색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검정색이 없어지더라고. 이제 그게 자기마다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아버님과 저렇게 볼 줄을 몰라서 여러분들 지도를 못하네. 그렇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간도 그렇게 모셔드리고 받을 때 영광은 근데 그때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게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보다 귀하고 존귀해 있을 때 참부모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요 모셔드려야 부모님이 여러분들 가슴에 찾아와요.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셔드렸을 때 와요. 저도 불교 신앙을 하다가 부모님을 만나 뜻길을 내가 헌신 생활을 하고 교회장 생활을 해도
참 부모님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집을 떠나 3, 4년 고향도 안 가고 고아 같이 살았어도 엄마 아빠 그리운 건 없는데 순간순간 너 힘들 때 그립죠. 근데 참부모님이 가슴 속에서 내 부모라고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웠어요. 나는 가짜구나. 왜 참부모님이 내 아버지 엄마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응? 아버님이 너너 축복할 때 78대원에 다 국제가정하고 한국 사람 할 때 교장님하고 저를 1번으로 매칭하셨어요. 1번으로 매칭을 했어도 머리와 이거 실질적인 거는 아버님이라고 가요. 마음이 고향 부모님 관심 없어요. 그랬는데도 진짜 고백할 때 내 아버지다. 아버님 발가락이 보이고 아버님의 양말이 보이고 머리 기르면 저걸 잘라드려야겠다는 그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 속에 고백이 안 돼서 나와의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신혼이 되기 전에 한 달에 내가 그때 당시 1,000원씩 저금을 했어요. 애기들 우유 먹일 거 없어도 그 돈 통장 안 깨뜨렸어요. 그래서 아버님 양복을 한벌 해드렸어요. 아버님이 입으셨는지 안 입으셨는지 몰라요. 그냥 해서 보내드렸어요. 누구 편에. 응? 아버님 뵌 적도 없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계셨고 그때는 한남동에 계실 때지만 한남동을 내가 축복받고서도 응? 우리 쌍둥이 낳고 우리 복이 셋째 아이 낳아서 첫돌 지나서니까 모스크바 대회 다녀오셨을 땐가 우리 아이 셋째 낳았을 땐가 그때 한남동을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축복받고 나서 가까이 뵐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존영인데 존영 보고도 대화가 되고 가슴에 닿아야 내가 축복가정 자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양복을 한 벌 해드렸는데 아버님 앞에 내가 직접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기도하면 아버님이 여기서 나와요. 자녀라는 것은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기쁨을 돌려드려야 도는구나. 하늘은 우리한테 무궁무진하게 주죠. 근데 우리는 받기만 했는데 돌리지를 않으면은요 나한테서 끊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이런 자진해서 드리는 재물이든 그런 조건이든 아들 딸의 길은 효행의 길은 효도의 길은 우리가 그 기준을 세워야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부모님이라 불러줘요. 그러고 이제 기회가 돼서 그리고 1년 만인가 부모님을 뵙게 됐어요.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축복받은 지 몇 년 됐나 아버님이 물으시고 이제 애기도 몇인가 물으시고 그러면서 그때 90년대에 아버님을 뵀죠. 근데 82년도에 축복받았으니까 8년밖에 안 됐는데 교구장님이 엄격히 대답할게 축복받은 지 얼마 됐나 한데 10년 됐습니다 그랬어. 아버님이 뭔 질문을 하든 뭐 갑자기 뭐 급하게 대답을 하니까 생각 못한 걸 물으면 뭐 급하게 그 몇 년 계산할 겨를도 없이 한 10년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10년 사는 부부가 참 심정통일을 많이 했구만 하면서 인생이 별거 아니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죠. 뭐 그냥 평범하게 뭐 갯길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는 사람도 많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오는 게 뭐 갯길이에요. 아무 죄 없이도 돌판매도 많이 맞고 돈이 없어 굶는 것은 고통도 아니에요. 그죠? 가장 큰 죄가 심정유린죄인 거 아세요? 아버님이 모든 죄, 원죄까지도 아버님이 용서하셨어요. 심정유린죄는 스스로 넘어가야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심정유린죄인들 얼마나 당했겠어요. 뭐 갯길을 가면서 순환이 많았죠. 근데 아버님이 딱 보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혜롭게 잘 넘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돌팔매를 던져도 같이 팔매질을 안 했어요. 하늘 앞에 맡기고 우리 길 갑시다. 교장님하고 우리 쳐다보지도 않고 왔어요. 오히려 우리를 욕하는 자한테 가서 경배했고 선물 사다 줬어요. 근데 아버님이 딱 보고 하세요. 그래 아버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혜롭게 잘 극복했구나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10년 사는 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 정답이 뭐죠? 인생이 별거 아니야. 그죠? 지상생활 별거 아니죠? 그러면서 축복하신 게 너희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한테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너희 같은 부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축복할 용기를 갖는다고. 아버님이 위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나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백일잔치, 돌잔치 다 해주셨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내 경험을 왜 얘기하냐면 자식이라 하고 부모님이 가슴이 안 닿거나 그래 나는 어렵다면 명절 때 양발 한 컬이라도 해드리라는 거예요. 자식 부모라면 지금 아버님 해드리고 싶어도 아버님 제세시에 용돈은커녕 양발 한 컬이라도 못 사드렸다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못했잖아요. 지금 어머님밖에 안 계시지만 3호제 3년 탈상 전까지는 저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예물 같이 해드렸어요. 이제 3년 탈상하고 난 다음에 어머님 예물만 해드리지만 그게 자식의 갈 길이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내가 자녀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돼야 물붓듯 가정에 하는 일마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11일 날 어떻게 손성취서 가져오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서 또 하고 그리고 내가 밟아가는 길. 우리 인생 짧아요.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1월 다 갔잖아요. 2월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요. 그럼 영계 가기 전에 사대심정권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영계 가야 되잖아요. 2018년은 진짜 천일국에 합당한 나, 우리 가정, 우리 천복궁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으고 출발하세요. 다음 주는 어떻게 말씀이 다음 주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다음 주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설날 하나님 날 겸 부모님 탄신으로 여기 상찰이잖아요. 우리 종각집에서 상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바쁠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 오셔서 철질이나 또 과일 씻는 거 뭐 같은 거 다 와서 봉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15일 날 차리고 16일 날 새벽에 경배식 하고 고향에 갈 사람 가든 이제 미리 가게 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든 그런 뭐야 우리가 제일 큰 집이니까 우리 집에서 잠깐이라도 제사 음식 준비하고 고향 가시는 게 복이죠. 이제 미리 2, 3일 전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드리고 참 그래서 천복궁에 소속돼서 우리가 부모님을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참 행복한 나날로 살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사세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요새 저 11일 날 그 회원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 주보에 내일 주보에 나올 거예요. 정성 방법이 그때 부모님의 아프리카에서 말씀하신 거 거기 고래섬에서 기도하신 내용 거기 혼독 내용이에요. 그래서 혼독해 주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혼독 때마다 이건 아마 각 지역에서 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혼독해 보세요. 어머님도 탕감 조건을 어머님이 세워서 회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건 없이 회원이 가능하겠어요? 어머님도 아프리카의 고래섬의 인류 역사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500년간의 한
그게 1,20명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 응? 그것을 어머님이 탕감 조건을 세워서 회원하셨어요. 인류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목이 파리가 득실거리고 그런 데 가신 거예요. 그 보기에 좋게, 응? 응, 세네갈? 국민소득이 1인당, 15만 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 생활비면 넉넉히 사는 곳이에요. GDP가 112위 세계에서? 그럼 얼마나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가신 거예요. 참 부모로서. 그 인류 역사에 엉킨 것, 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풀겠어요? 어머님이 회원하시는 거죠. 그런 고생길을 다녀오신 어머니. 그래, 그 다음에 축승이 한다는데 저는 마음이 떨려서 어머님을 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물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낫더라고요. 고생하고 오신 어머니. 고생하러 가신다, 거기 벌써 가신다고 할 때 그 전에 여러 가지 제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됐어요. 응? 가시다 비행기에서 음료수라도 사잡수시라든가, 응? 비행기 값은 100% 못해드려도, 뭐 전용기가 온다 하더라도 회원하러 가실 때 어머님이 다 조건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장학금 내놓으시고. 그런 무리들이 많다면 어머님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아들, 딸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심정에. 그런 심정의 인연과 심정의 사랑을 소유해서 2018년을 잘 설계하셔서 완전히 우리 가문에 하나님만이 상대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승리합시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유수와 같은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섭리는 하늘 섭리를 빨리 지상에 정착시키고 지상에 계시는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온 인류를 하늘 백성으로, 천일국 백성으로 축복하고 싶으셨던 하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한 달, 1년이 초놈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나 느끼게 될 적마다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2018년 기필고 단 한 가정 한 사람이라도 천일국 백성으로 화해 가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서부터 온전히 분별된 나로 가정으로, 종족으로, 민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정성 들이며 저희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어머님 옥체 보존하시고 성수무강하시기만을 저희들은 빌고 비옵니다. 그 뜻 따라 부모님을 앞장서 수고하시는데 저희들이 디딤돌이 되고 옮기는 걸음마다 아버님, 어머님 가시는 길에 저희들이 발자국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며 정성 들이며 가겠습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도궁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바라보시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품어 안으시고 싶으셔서 쪼개고 개척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셨던 부모님의 사랑,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송구스럽고 감사 올리옵니다. 그 심정을 상속받아 이 천복궁을 아름답고 새로운 아버님 분별된 하나님만이 운행하시고 부모님만이 운행하시는 천복궁으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돼서 만들어 봉헌하겠사오니 저 어머님 편안히 이 천복궁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한날을 저희들이 갖고 가겠습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